세대 처치를 좀 할 특별한 파트너가 있다고 합니다. 네? 세대 처치를 대신할 특별 파트너가 바로 있습니다. 이 자리에 있다고. 조금 나한테 친절히 얘기해 주세요. 선생님한테도 말씀 안 드렸고요. 이 자리에 있고요. 네. 이 자리에. 사실은 저랑 정우 씨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아, 진짜? 저도 몰라요. 대철이 온 것 같아. 세대 처치를 대신할 진짜? 아, 이거 반칙 아닙니까? 하셨죠? 예, 그럼 당연히 알고 있어가지고. 자, 그러면 훈이와 문희가 되겠네요. 훈이와 문희. 아, 근데 한 번도 안 맞춰보신 거 아니에요? 좋다, 좋다. 안 맞춰보셨죠? 아무도 각자 따로따로 리허설을 하셨고요. 각자 따로따로. 아, 서프라이즈 아니에요? 네, 그리고. 감사합니다. 리허설 때는 제가 봤어요. 그리고 리허설을 지켜보셨어요. 아, 네. 아 그래서 아까 오셨구나.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 모두 선생님 너무 잘하세요. 연습 많이 하시긴 하셨어요. 그것에 감사하듯 그냥 한번 불러봤어. 이제는 자려 하네. 근데 연습 엄청 많이 하셨더라고요, 진짜. 자, 두 분한테 무대로. 네, 보시겠습니다. 네. 와, 정말 센 라이브네요. 아, 난 안 듣기는 힘든데. 이쪽으로 내려가세요. 아, 리허설도 한 번도 안 하고? 리허설 안 했어요. 멋지겠다. 나는 깜짝으로 나 대출에 나올 줄 알았어. 나도. 나도 그걸 다 그 생각했지. 아, 또 이런 복병이 있을 줄은. 노래는 선생님 준비하신 대로만 딱 하시면 돼요. 전 신경 절대 쓰지 마세요. 감독님한테 피해 끼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. 난 몰라. 와. 야, 이게 서프라이즈입니다. 서프라이즈. 예. 문희야, 문희. 계속 서프라이즈야. 아, 영혼이 풀렸겠다. 아니 근데 저 남은 선생님 너무 표정 밝으신 거 아니에요? 네? 대철이가 선물 드렸네요. 대철 씨하고 그래도 같이 해야 되는데. 자, 급하게 결성된 우리 훈이와 문희 팀이 되겠습니다. 일단 두 분이 인사 좀 같이 하시죠. 제가 훈이와 할 테니까 선생님이 네. 문희 해주시면. 네. 네. 안녕하세요. 저희는 훈이와 문희. 예! 대철이 후자네. 사실 따님의 특훈을 받아 이 자리에선 남은희 선생님 그리고 급하게 투입된 음악 감독 최정훈 씨의 무대 훈이와 문희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. 와! 정훈 감독도 화이팅! 떨리겠다. 안 떨릴 것 같아.